정화자 기술을 얻으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합니다. 칼다림이 시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칼다림의 모선이 글라시우스의 궤도 방어 시설을 향해 위상 분해 광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승천자 알라라크가 이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았지. 기술 보관소를 찾는 것 같은데 이미 늦었다. 보관소는 이 보잘것없는 세계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당장 이 행성계를 떠나라. 아니면 여기서 병력들이 먼지 덤벼대는 걸 감상하든가. 어느 쪽이든 난 상관없다. 그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분해 광선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시작한다. 광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광선이 보관소를 파괴하기 전에 보관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외곽에서 칼다림 병력이 결집하는 게 감지됩니다.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잠깐, 파수기들이 여기에 버려져 있습니다. 활성화해보겠습니다. 파수기는 주위에 있는 전사들의 보호막을 복원해줍니다. 됐습니다. 우리 관문에서도 파수기를 소환할 수 있게 손을 좀 봤습니다. 역장으로 이 경로를 막았다. 역장의 동력원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 병력들이 분해 광선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선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나는 심장이다.
기지의 과학자들이 태양석 원석을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가능하면 그걸 입수해야 합니다. 훌륭합니다. 태양석을 확보했습니다. 파수기를 더 발견했습니다. 바로 활성화하겠습니다. 파수기들을 활성화합니다. 어둠 속 난 어둠의 길을 걸었다. 정지장 속 파수기를 활성화합니다. 태양석 표본을 또 하나 획득했습니다. 신관이시여, 탈다림 함대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다수의 수송선 신호가 시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 공방기, 영리하군. 알라라크가 시설에 의해 방어 병력을 활성화하고 그걸로 우리를 상대하자는 거야.
나스카 펌프입니다. 어둠 속 난 어둠의 길을 업그레이드 원. 태양석 원석 표본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표본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한번 보시지요.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난 어둠의 길을 건넜다. 재미있군. 나는... 접속 중입니다. 서둘러라, 차원장님. 놈들이 있는 곳에 광선을 집중해라. 모두 태워버리라.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무기를 함선으로 소화합니다. 그리 약하진 않구나, 아르타니스. 우린 다시 만날 것이다. 정화자 무기가 안전하게 아둔의 창으로 소환됐습니다. 잠깐, 무기 중에 실험체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